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전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5일자 판례연구 행정 사립대학의 직급정년 무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55-27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비고는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고 보도 참관위로서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카이스트가 있는 거죠. 카이스트 총장이 이제 직급정년에 대한 계약 종료 신청을 했는데 원고가 여기 대해서 교원 심사위원 결정을 했고 교원 심사위원회가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원심에서 취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청 심사위원회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돼서 결국 교원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 보도 참가인 대학의 교원 인사 관리 규정에는 조교수 직급의 교원이 승진되지 않고 동일한 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5년으로 정합니다. 또 5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임용 기간 만료로 면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조교수로 임명됐고 13년 9월, 14년 9월, 15년 3월에 각 재임용돼서 2016년 2월 2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15일 날 부교수 승진을 위한 심사를 신청을 했지만 2015년 10월 1일 부교수 승진 임용이 거부가 됩니다.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6년 2월 29일 날 만료가 되자 별도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면직 처리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재임용 심사에 대하여 교원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교원에 대해서 직급정년을 정하여 심사 없이 면직시킨 것은 가능한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대본을 뭐라 하냐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교원의 자격심사 기준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 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재임용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교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성실히 일하고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그 재임용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 요건들을 내가 충족하고 열심히 일했다면 적어도 재임용을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즉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된다는 거죠. 재량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직급정년 규정은 최대 기간 5년으로 설정해 두고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당연 퇴직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 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침해하여서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이 정한 강행 규정이 위배되고 승진 심사는 재임용 심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대학 자율성도 법령의 범위 내에 의하기 때문에 직급정년으로 한 것은 재임용 심사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다라는 거죠. 이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자와 지위가 같습니다. 근로자 지위에 있는 거죠. 그 어쨌든 자기 이제 어떤 그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거, 근로자죠. 하지만 이제 교원이라는 그 특수한 지위이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임용을 하게 됨에 대한 관련해서는 학교의 재량행위가 인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근로자인 일방적인 불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정한 심사를 통한 재임용 심사 신청 권리를 그 교원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사립학교 법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인사 규정에 직급 정년은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약간은 카이스법인데 카이스가 사립학교는 아닌데 이 당시에는 이제 사립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 직급 정년에 있는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은 임무와 조직체계 특수성과 개별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다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급정년은 개별 법률이 있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